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. 예수님은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열두 사도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왔어요. 예수님이다.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.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기적의 힘이 나온다는 거지? 그래, 어떤 병에 걸려도 예수님 몸만 만지면 나았대. 예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 좀 봐주세요. 예수님만 기다렸어요. 제 병도 고쳐주세요.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도 좀 도와주세요.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 했어요.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.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.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. 지금 굶주린 여러분은 행복합니다.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. 지금 우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. 여러분은 웃게 될 것입니다. 하느님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쫓겨나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.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.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.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. 저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? 그럼 불행한 사람은요? 부유한 사람들은 불행합니다. 그들은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으니까요.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은 굶주릴 날이 올 것입니다.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은 슬피 울 날이 올 것입니다.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이지요.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.